아는 노래 좀 나와라. 아 캔디 캔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옛날 노래인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네. 또 이걸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러게요. 그 와중에 DA님은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젠 나와도 돼요. 이젠 나와도 돼요. 네. 아 귀 한 번 더 드려요? 아니야. 아니. 뭐 아까 땄어 아무. 뭘 땄어? 아까. 오케이. 이제 아는 거야? 검증. 뮤직 큐. 자 그럼 허윤진님도 나오세요. 네. 같이 검열할게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피디님? 이거는 이거는 버텨낸 겁니다. 이거 버텨낸 이건 버텨낸 거예요. 대단합니다. 생명력이 좀비입니다. 야, 근데 저는 네. 놀란 게 우리 프라미스 나인 정말 네. 잘합니다. 네, 좀 끝까지 표정이 그리고 안 변해요. 맞아요. 또 이제 항상 무대가 노래가 끝나면 아, 나 또 했어. 약간 새침한 저 표정. 그러니까. 아, 나 또 살아남았어 어떡해. 아 약간 그런 거 이제 네. 별일 아니었어 네, 뭐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요. 아까보다 떨어져야 됐어. 어 맞아 난 나빴어. 계속 그냥 있는 거야. 아니야 그래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제는 정말 최후를 갈라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 절반 네. 갈라내야 된다 봐요 이제 이번에. 절반 안무를 알아도 이제는 표정 연기까지 제대로 들어갈게요. 네. 표정 연기요? 네. 네. 네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춤을 추고 있는지 이거를 볼게요. 새침한 프로미스나인 서현님 남으셨고 그리고 K-POP 고인물들만 남은 TXT 멤버들 와, 다들 땀이 많아지고 있어. 알고 있는 거. 야 디노야. 야 디노 살아있네. 자 저희 K-POP 보이 댄스 그룹 저희 세븐틴의 메인 댄서 우리 디노님과 자 뮤직 큐! 디노 티 늘어난 게 너무 속상해. 진짜 너무 속상해. 아, 정수아 TST 무너지네! 아, 정수아
무너져! TST 무너지나요? 오, 스윗이! 아니! 전혀 저런 춤이 없잖아요. 저 왜? 전혀 왜? 전혀 저런 춤이 없잖아요. 와, 잘한다. 아, 나 스윗이 있어! 와! 와! 멋지다! 형 뭐야? 정체가 뭐야? 지금 의외의 사태가 일어났죠? 네. 지금 네. 이 세상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던 분이 지금, 네, 우리 지금 어디 가셨죠? 여기 가셨죠? 연준님과 그리고 태현님이, 네. 어머, 서현이 컨닝너스 사라졌다. 내 춤 선생님이 사라졌어. 그래도 초반만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건 사실 유력한 일정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아주 재밌게 즐기다 갔습니다.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아, 난 할 만큼 했다. 네, 할 만큼 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에이스 수빈이 형의 체력을 아끼기 위한 저희의 흑막이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는 수빈님 입덕했어요 지금. 너무 귀여워.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표정이 너무 순수해서 제가 막 이렇게 확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느꼈어요. 저도 느꼈어요. 네. 지적하고 싶지가 않아요. 입덕이에요. 저거는 사랑! 저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고 또 중요한 게 보시면 또 서현님은 노래가 끝났는데 또 새침해지셨는데 이게 굉장히 밝은 노래였거든요 방금. 이 네, 살짝 이렇게 되면서 어?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지금 세 팀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팀 떨어지면 일단 그분은 1등, 2등 상은 확보입니다. 자, 우리 유일한 청일점 수빈님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윤진님! 계속 거기 계실 건가요? 네! 네! 힘껏 들으세요. 유진! 수빈이 땀 흘리는 것 봐. 수빈이 너무 귀여워. 긴장했어. 수빈아,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1명 추가할게요.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미쳤어. 에이스! 걸그룹에 그 못지않을 정도로 표현을 잘해 주시니까 수빈님께서. 아 연준 씨가 뭐 수빈 씨한테 뭐 할 말이 있나 봐요. 어디? 연준 씨가. 어, 야 너가 해라. 아니, 아니 보는데 역시. 유빈 MC 짬바 짬바 어디야? 이유가 있네. 사실 여기 유빈 MC 한, 사실 여기 유빈 MC 한 명 더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현직 뭐해? 전 알고 있거든요. 현직 뭐해? 현직인데. 현직 뭐해? 성훈이 오늘 처음 뵙는. 와 지금 윤진님은 자진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좀 힘들었지만. 네. 그래도 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실력이지 않았을까. 아. 네 이렇게 페이크 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야, 저희가 땡 하기에는 그래도 실력이 맞습니다,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네,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세 분 이제 여기서 한 번 떨어지면 1, 2등은 와. 가려집니다.
야 잠시만 여기서 가고 한번 인터뷰 한번 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니까 뮤직뱅크 MC 우리 성우님께서 네. 한번 네. 네. 가면 되나요? 네 성우님 대기실 가면 돼. 대기실 인터뷰 네, 대기실의 뿅으로 나타난 성우. 아 좋아요. 어,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수빈입니다. 아, 아 네. 입덕자가 속출이에요 네. 지금. 네, 아 그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좋아요.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청 파이팅! 좋아요. 긴장했어, 긴장했어. 제가 네, 두 번째 팬이에요. 또 셋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소감이. 갑자기 소심해졌어. 네, 제가 원래 땀이 안 나는 편인데 지금 땀으로 샤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각오가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MC 너무 낯가리지 마요! 낯가리지 마요! 데뷔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가장 얼마 안 된 이제 팀이죠. 르세라핌의 어, 은채님! 긴장해서. 네. 사실 네. 어, 성우님이 굉장히 많이 낯가리시는 성격이에요. 네.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선배님들 최근에 만나고. 좀 나아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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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부탁드립니다. 윤진 언니가 없어서 아쉽지만 리세라핌의 자랑스러운 막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아니 MC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시네요. 그런데 또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풀리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입덕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 우리 서은 언니 어떡하지? 왜 이렇게 귀엽고? 서은 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엽지? 아담아. 멤버 덕질인 거죠? 뭔 말이죠? 자, 다음 문제! 큐! 써미 써미! 와! 알겠죠? 전체 통과? 와, 자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면. 와 수빈이 씨 어떡하지? 아 진짜 쟤 너무 귀엽다. 와 네. 이거를 어떻게 가려내야될지. 네 전체 통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 아 체력이다. 너무 잘하시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힘든데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체력이 안 좋은데 여기 세 명이. 저희 애가 체력 저희 멤버 체력이 없어요. 빨리 빨리 이렇게 저희 애가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아. 우리 애 다 죽네. 우리 애 죽어 왔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큐. 아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다 해줘요. 울타 오르네. 잘한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세 분의 무대를 더 보고 싶어요. 저도요. 다 1위 주세요. 아 일단 너무 잘하는데 또 너무 잘하고 저는 공동 1등 봅니다. 저는 공동 1등. 마지막에 수빈이 형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 대박이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저 K-POP 너무 잘해갖고 근데 너무 다 잘하시는데 솔직히 요분 여기 TXT 분들 없었으면 아. 여기 못 있어. 계속 카피했어. 와, 아니 수빈 씨는 왜 잘지? 수빈이 제일 의외야. 그럼 와 내가 다 머리가 근데 사실 너무 잘한다. 대박이야. 수빈이 뭐 다 알아. 근데 저는 진짜 빨리 떠요. 한 세 번 보면은 봤다. 나 제가 저렇게 오래 서 있는 거 처음. 죽지 마! 다 왔어! 자, 한 곡만 더 보면 안 돼요? 딱 마지막 곡 한 곡만 더 보면 안 돼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거 장기 자랑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세 분은 모두 일단 커피차는 그냥 획득입니다. 와. 그냥 이 노래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작품성 높은 감정선을 보여주시는 분에게 자 작품성 높은 감정선입니다. 간식차로 네 간식차로 업그레이드 갑니다. 그러면 탈락이 아닌 1등을 가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자 마지막 곡 뮤직 큐! 구성으로 It's so tasty. Oh, wow, wow. Ice cream, you scream. Go, go. Ice cream, you scream. Go, go. Ice cream, you scream. Go, go. 자, 드디어 마지막 곡이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은 모두 커피잔 획득하셨고요. 우리 박사님께서 네. 뭐 이미 결정하셨나요? 네, 우승자 심도 깊은 회의 네. 통해서 마지막 총평 한번 부탁드리면서 네. 1등을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거의 진짜 리스펙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제 저희 경이롭습니다. 그렇지만 It's so tasty 그 동작에서 네네네. 우승자 가려지지 않았나. It's so tasty. It's so tasty. It's so tasty. 그 라인이 제대로 나왔던 분이 있습니다. 네네. 아, 자. 웃고 있네요. 누가 웃어? 누가 웃어? 누가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아니 표정 약간, 변화가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그래미 그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 앨범상 했을 때 자기 비춰졌을 때. 과연 프로미스나인 과연 프로미스나인 이사연님이 맞는지 자 우승자는 우승자는 네 자 우승자는 프로미스나인 네 축하드립니다. 프로미스나인 네 축하드립니다. 야 고생했어. 야 전아. 네가 이렇게 오래 서 있는 야 전아 진짜 잘하더라. 야 빨리 업어줘 누가. 우리 은채 잘했어. 아 잘했어 수빈아. 잘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잘했어. 야 미쳤나 봐 진짜 너무 잘해. 아니 윤호에 왜 안 나오니? 야 아니야 그냥 갖고 왔어. 야 불량이 불량이 친구야. 맞아 잘했어. 잘했어.
야, 괜찮아. 야, 우리 K-POP 고객님, 야, 선우가 한몫했어야 했는데 너무 종이차가 됐다. 잘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야, 우리도 뭉치려고. 뭐 우리끼리도 뭐 해야 되나? 우리도 뭉쳐.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굉장히 아름다웠어. 우리 껴줘. 우리 껴줘. 가운데로 모여서 클로징할게요.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와, 멋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시상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상하기 전에 고생해주신 우리 박사님, 승관 박사님, 네, 시상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우, 승관이 고생했다. 그러니까요. 진짜 고생했어. 잘 살리더라. 시상자로 나와서 상을 좀 줘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등, 2등 시상하기 전에 특별 상이 있습니다. 탈락자긴 했지만 이대로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 하나하나 퍼포먼스가 너무 이제 멋있었어서 우리 연주님이 속해 있는 우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팀에게 인정합니다. 와,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와, 이거 사고 싶어. 와, 헤어 드라이기. 우리 아이돌 분들한테 너무 필요한 머리 정리 너무 잘 되는데. 네, 그, 네, 와, 와, 대박. 와, 이거. 와. 이거 비싸. 아, 이거구나. 네. 자, 2등. 우리 르세라핌의 은채님과 투바투의 수빈님. 투바투입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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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네. 자, 이 두 분은 K-POP에게 K-POP 다음 세대를 이어날 만큼의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보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출장 시보야 나영석 드림.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달려갈게요. 아,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죠? 네. 막내야! 잘했다, 야. 우승했어. 네. 마지막 1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끝까지 살아남으신 새침대기. 과연 이번엔 웃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아, 저 보면 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자, 자, 이분입니다. 프로미스나인 이서연 축하드립니다. 와,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켜내시는 멋있어. 우리 강아지. 엄마 여기 있어, 강아지. 어디서일까요? 어디서 특유의 세심한 표정으로 끝까지 퍼포먼스를 멋지게 소화하셨으므로 이분에게 1위 간식차를 수여한 출장시고야 나영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컴백하시고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네. 달려갈게요. 이번 컴백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연아. 힘들어요. 미연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지 여러분 아시죠? 미연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승관. 야, 진짜 잘한다. 쟤 뭐하네. 쟤는 어떻게 즉석에서 이렇게 언제라도 전화 좀 달려야겠다고. 아, 잘한다. 야, 진짜 잘한다, 승관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패회사 누가 할지 여러분 아시죠? 이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멋있다. 다들 안 다쳐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저희가 또 언제 이렇게 모여서 또 같이 얼굴 맞대고 웃으면서 해보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좀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앞으로 나와 있네. 앞으로 나와 있네. 슬레이트 한 번만 쳐줘. 네네. 자,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백프레입니다. 하이브 첫 야유회로 진행된 출장 시부야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많은 인원과 함께 촬영을 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좀 걱정이었는데 걱정과 다르게 아주 즐겁게 촬영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저 백호도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출장 시고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백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민현입니다. 출장 시고야 즐겁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과 즐겁게 촬영을 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큰 힘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출장 15화 하이브팬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무더위가 조금이나마 가셨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저 황민현 그리고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TVN 드라마 황혼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장 15화도 앞으로 더 대박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현입니다. 오늘 하이브 레이블 식구들과 함께 출장 15화 하이브 편 정말 또 이런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들 가져보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더위 잠시나마 잊으시고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장 15화 하이브 편은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지만 저는 현인 콤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가부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하이브 야유회 다들 어떠셨나요? 수박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 하이브 모두가 모여서 너무 반가웠고 재밌었고요. 저희 은채가 또 큰 활약을 했잖아요. 상품도 따주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팬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1회라고 했으니까 또 하는 거겠죠? 저희는 더 멋진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꼭 만나요. 지금까지 르세라핌이었습니다. 원투 커넥!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네 저희 야유회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는 음악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인사드리겠습니다. 왓츄잇! 안녕하세요 수바로바의 지게다입니다. 네, 저희가 월드투어 중이어서 멀리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봄규씨 여기가 지금 어디죠? 네 여기는 바로 달라스입니다. 이번 하이브 출장 15화 촬영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모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하게 월드투어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로바이 지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사입니다. 여러분 출장 15야 하이브 편 재밌게 보셨나요? 네. 멤버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서윤이가 또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맞아요. 우리 또 새침대 기대. 저희 서윤이가 또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영석 PD님과 저희랑 티키타카 할 때.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하이브 아티스트 선후배님들과 함께 야유회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또 좋은 추억 남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남은 여름도 저희 스테이지 스웨이 들으면서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프로미스 나인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프로미스 나인이었습니다. 안녕. 세단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저희 세븐틴이 출장 15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선후배님들과 함께한 야유회 정말 즐거웠고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도 좋은 기회 있다면 더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븐틴은 리플키즈 앨범 월드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캐럿들 세븐틴도 출장 시발도 만관부.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